안녕하세요. 새벽게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산에 올라왔습니다. 구릅도 볼 겸 취나물, 또 잔대 이런 걸 좀 보러 왔는데, 지금 이렇게 취나물은 이렇게 좀 딱 먹기 좋게 지금 이렇게 자라났습니다. 오늘 산을 한번 다니면서 오늘 저녁거리, 딱 저녁거리만 채취하고 여러분들에게 봄 소식을 알리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한번 산 다니면서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렇게 치를 이렇게 뜯어갖고 저녁 반찬은 취나물 또 무침으로, 이렇게 봄의 향기 있는 취나물 무침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두릅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 같은 데는 아직 안 자랐고, 하발지 낮은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두릅이 지금 딱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산을 한번 곳곳에 한번 누비면서 살펴보고, 두릅 있으면 두릅 좀 채취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취나물. 오늘 반딧불 시장 장날인데, 치가 나왔는데,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한 그릇에 5,000원씩 받아서, 내가 직접 산에 올라와서, 그 정도는 채취할 수 있으니까, 욕심 안 부리고, 내가 먹을 것만, 오늘 먹을 것만 채취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때가 치가 어린 치고 연하고 제일 맛있습니다. 치도 또 이제 크면 대공이 질깁니다. 질겨서 그 대공을 다 잘라내고 이파리만 묶고 하는데, 지금 치 이 정도 크는 대공도 부드럽고 아주 괜찮습니다. 보통 더덕순이 제일 일찍 올라옵니다. 더덕을 새순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제일 일찍 올라오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.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오시면 쫑긋 올라온 것이 더덕순입니다. 그걸 잘 보시고 한번 더덕순을 잘라서 이렇게 생채로 해갖고 잘게 가위로 잘라서 들기름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저는 지금 밥상 위에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. 지금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최상품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두릅을 이제 너무 이렇게 산 위로 커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먹기도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. 요걸 이제 어떻게 채취하냐. 혼자 와서 지금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이 영상까지는 못 찍고, 채취하는 과정은 못 찍고, 이렇게 이런 데 지금 두릅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
그럼 이제 채취하고 산을 한번 달에 쓴 눈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직 시나물도 이렇게 조금 올라와 가지고 먹을 정도는 안 되는 시들이 많습니다.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. 지금 다니 보니까 양다리 두릅은 최상품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시나물은 아주 작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게 막 어린 순, 아, 요 정도. 요 정도에서 세 잎 정도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. 한 네 잎, 다섯 잎은 돼야 되는데, 세 잎 정도뿐이 안 나와서, 한참 뜯어야, 아, 저녁거리 딱 되겠습니다. 한번 다니면서, 그래도 저녁거리 홀잎이나, 이런 거, 저녁거리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산해야 되겠습니다. 뭐, 먼 깊은 산은 못 오고, 낮은 산, 낮은 산에 왔는데, 그렇게 크게 뭐, 이렇게 아직, 이렇게 산에 와서 많이 채취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소량 정도를 채취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두릅만 좀, 많이 따서, 두릅 무침이나 오늘 부침개나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일부 두릅은 채취를 했고, 두릅이 높은 곳에 나무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제가 채취를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 자르는 것도 또 그리코에서 채취를 안 하고 있고, 이렇게 두릅이 최상품으로 지금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. 오늘 이 두릅 채취하고, 이제 두릅만 채취하고 이제 왔으니까 확인하고, 내려가겠습니다. 아마 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두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고, 시나물이나 달숨 같은 걸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볼거리, 먹거리,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좋은 거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, 봄날 건강식품으로 많이 드시고,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